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간혼성에 와 있고요. 간혼을 잡아보겠다고 오긴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일단 보스전은 네 번이나 해야 돼서 여기서부터가 되거든요. 일단 강철 리절보 하고 하나 살할까요? 칼은 뭐 들고 있지? 칼은 뭐 리절 부메랑 같은 거 하나 쓰고. 아이고, 맞았네. 튼튼한 보석 대신 꽉 하나 먹자. 또 맞았어? 자, 가까이 가서 열심히. 뭐 옆으로 이동할 테니까 기다렸다가 내. 아이고, 피했네. 지금 제가 뭐지? 화살 중에 제일 센, 고대 화살인가? 그게 몇개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, 고대 화살 들고 와서 잡는 게 제일 편해요. 눈에 몇 방 때려주면 되니까. 폭탄 화살. 전기화살 한번 바꿔볼게요. 전기화살이 개수가 더 많아. 자, 페이즈 2로 변신합니다.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라. 감용 하나 찍었고요. 자이로가 되다 안 되다, 되다 안 되다 이러네. 여긴 안 들어올 테니까. 아이고, 화살 속이 무색하게 도망갔네요. 앞에서 나타날 테니까. 말이 없어지죠. 자이로가 또 안 되거든요. 자, 손과 꼭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주변에 있는 녀석들로 공격해야 되는데 계속 룰을 맞추니까 못하고 있어요. 활이 지금 깨졌구나. 숲 회사는이랑 폭탄
바꿔서 화살 잠깐 다시 바꾸고 화살도 아까 바꾸고 어차피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내구도랑 소량을 좀 생각해서 바꿔서 잡았고요. 자, 물의 커스 가논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사거리가 좀 길어서 좀 뒤로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.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내려지기란 힘이 이동하신다. 역시 물이라 그런지 번개 약하네요. 약한 건가? 조금 빨리 가서 때리기. 어차피 내구도가 늘 줄어들긴 하는데 어차피 깨질 칼이라. 안돼!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, 페이즈 2로 바뀌는 느낌? 여기까진 뭐 쉬워요. 네 번째 녀석만 짜증 폭발하는데 이게 한번 실수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 손실로 와서 요정이 순삭할 거라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뭐 사실. 떨어졌다. 뭐 이동하실 테니까 떨어졌는데 위에 떨어졌네요. 별 수 없이 그냥 화살만. 번개 화살 벌써 다 썼네요. 그럼 폭탄 화살로 바꿔서 쏘죠. 아이고 이동했네. 부메랑 깨졌고요. 앞쪽으로 갈 테니까 앞에서 그냥 한방 쏴주면 끝. 자, 이 녀석은 화염의 커스가로 이게 아니지. 화살을 일반 화살로 바꾸고 리잘브로 바꿔서 워낙 단순한 녀석이라 난이도가 별로 안 높아 보이는 건 아마 제가 게임을 별로 진행을 안 해서 그런 걸 거예요.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오는구나. 활이 데미지가 잘 안 나와서 그런가 기절을 안 하네요. 요 기절 말고. 뭐 아무튼 페이즈 2로 바뀌었습니다. 사진 찍어야죠.
일단 찍을 준비 좀 하고 멋있게 하나 찍어준 다음에 폭탄이 안에 있으니까 터트려줍니다. 공략이라고 할까요? 뭐 있나요 지금? 나오면 눈 쏘고 한 번 더 쏴주고 때리고 있는 중이라서 하늘로 올라가면 폭탄 터뜨려주고 근데 지금 안 올라갈 것 같죠 계속 떨어졌네 이번 건 패스하죠 한 대 더 맞춰야 떨어지니까 끝났습니다 마지막 녀석 긴장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제일 많이 죽기 때문에 딱 방패 있으면 화살 못 쓰고요 초긴장 아이고 패딩 실패했어요 방금 관건은 패딩 자 때려줍니다 쫓아가서 때려주고요 지금 방패는 됐고 칼 근위검 한번 써보죠 근위검 뭐 금방 부서지는 칼이라 페이지 2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별로 안 위험해요 여기까지 뭐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방패도 지금 깨지면 다시 갈면 되거든요 방패 깨주고 이렇게 때리는 방법도 있고 페이지 2면 헬입니다 링크가 전기에 약하기 때문에 간운전 가기 전에 죽는 수가 있어요 일단 사진 좀 하나 찍고 방패 세팅되어 있고요 방어구 혹시 모르니 얘 좀 세팅해 볼게요 거의 도움 안 될 건데 전기도 좀 먹어주고 너 왜 안 맞냐? 아이고 한 번 더인가? 아이고 또 맞았네 잘해야겠네요 떨어진다 좋아요 느낌 지금 저 방패로 치면은 치는데 어딨어 어디갔어 오 잘 피했어요 지금
패링하죠. 기절해 있을 때 또 때려주고. 오, 잘 피했어요 지금. 아이고, 한 대 결국 맞았네요. 칼이 없구나. 방패랑 지금 놓쳐가지고. 어, 칼만 놓친 건가? 자, 어, 잡았습니다. 아, 요정 한 마리밖에 안 썼어요, 다행히. 간운전으로 들어갑니다. 간운전이 더 힘든데, 큰일 났네요.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? 간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깰 때까지 못 나가죠. 나갈 수 있나?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. 간운이 부활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겠죠 뭐. 솔직히 아이템은 많기 때문에 먹는 것까진 괜찮은데 한 방짜리 먹습니다. 자, 제한 간호